이게 좀 짧은 것 같아서 준비를 따로 해봤어요. 체조 준비하시는 영웅철 위원께 좀 양해를 구해서. 라이브로 한다고? 라이브로 전화 인터뷰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 네, 아, 전화 인터뷰 전화 부탁드렸어요. 예. 아, 지금 기가 많이 죽어 있을 상황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위원님 잘 들리세요? 방송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네. 진행 맡은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철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흔쾌히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말끝을 너무 늘린다. 네. 벌써 리우랑 도쿄에 이어서 세 번째 올림픽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 저는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머야. 아, 네. 아, 아시안 게임 보셨는데 처음부터 지금 질문 틀렸잖아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망했다 싶어. 아, 어떡하냐. 질문 다 말리겠다. 그렇게 또 꽤 오랜 시간 벌써 20년 되신 거잖아요. 올림픽 기준으로 네. 보면. 네. 너는 저 바지 단추나 다시. 네. 이렇게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설위원으로 오랜 활동하실 기간. 줄 아셨는지도 좀 먼저 궁금해요. 동안은 사족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족.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본인이 어떻게... 말하면서 본인이 말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알아. 그리고 나는 이게 알아. 진짜 잔인한 게 앞에 엄청 혼내고 자 전화 인터뷰 한번 해봐. 그래, 그래. 벌써 걔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또 얘기해 줄게 생방송이라 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거든.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터뷰는 해야 돼요. 나 오늘부터 아나운서 존경하려고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은 직접 해본 적이 없는데 전현무 선배 존경해요. 진짜 준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아나운서였어요. 갑자기요? 예능 준비. 예능 준비. 샤이니 준비. 개인기랑 댄스 학원 다녔어요. 댄스 학원. 댄스 학원 성대모사 개인기. 그러면 너무 어려운 네네. 거 아니에요, 저거? 또 계속 오래 해주셔야죠. 근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된 비결이, 나만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 어떤 점이 또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던 어머, 질문이 너무 길어. 방법이었다고 그쵸.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거 느껴지시죠? 저는 뭐 책을 해설하면서 딱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또 이번 올림픽은 지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는. 네. 아무래도 따님 분이신 여서정 선수가 출전을 하잖아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아빠지만 네. 또 해설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서정 선수 이번 도마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번에 잘 준비했어요? 이 정도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질문은 짧아야 돼. 딸은 이뻐요? 이렇게. 딸은 예쁘지. 그냥 KBS 근처에 올신도 하지 마세요. 안 예쁜 딸도 있어요. 딸이 다 예쁘진 않아요. 할 말이 없어지네. 이번 도마 성적 어느 네.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올림픽 선수들이 그냥 백직장 한 장 차이예요. 네.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떠냐, 조금 운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메달 색깔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운과 실력이 모두 다 작동한다면 몇 위로 예상하시나요? 작동을 한다. 작용한다. 네. 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아마 아무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올림픽에 대한 메달은 신이 내려주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따님 분이기도 하고 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번에는 또 직접 정말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해. 아, 울 것 같아. 그걸 네가 왜 아는 척을 해? 네. 어? 벌써 리우랑 도쿄에 이어서 세 번째 올림픽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부산 아시안 게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네. 아, 네. 아, 아시안 게임부터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네가 왜 아는 척을 해? 네. 어? 검색했을 때 그렇던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검색한 것 같습니다. 너가 검색했을 때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무리 작가나 기자가 네. 정확하게 정보를 준비했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 왜 너가 아는 척을 해?
너 이러고 방송할 거야? 어, 무섭네. 저 아나운서 안 할래요. 좀 심한 말 들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그 뭐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말이 제일 상처예요. 너는 아나운서의 자질이 아예 없다. 아, 맞아. 정말. 그 말은 그냥 너 뭐 나가, 꺼져, 이게 훨씬 낫지. 저는 아나운서로서는 자질이 아예 없다. 너는 개그맨은 자질이 없다. 관둬라.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그런 거 다 듣고 여기까지 왔네요. 셰프들도 그래요. 너는 셰프의 자질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잘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 그 별로 궁금한 게 없었죠, 수현 씨가. 옆소리야. 아, 진짜. 진짜 야, 날카롭다. 진짜 날카롭다. 그랬던 것 같아. 실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랬던 것 같은 게 뭐야. 아, 그랬으면 그랬고. 아이고. 네, 궁금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 네. 궁금한 게 없으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 근데 궁금한 게 없으니까 시간은 늘려야 되겠고 중언부언 인터뷰가 아니라 만담이 돼버렸어. 이게 무슨 방송 인터뷰야? 전혀 훈련되지 않은 인터뷰에 전혀. 그치. 이거 오늘 올림픽 중계 캐스터 준비하시는 분들,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말들이에요.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이거 보고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굉장히 나는 지금. 아, 이 조건까지. 이거 좀 너무 세다. 이거 내가 신인 때 들었던 얘기잖아. 네가 어떻게 개그맨 됐냐. 근데 요즘 주현 씨가 똑똑한 친구라면 이거를 막 상처만 받지 않고 지적받은 걸 다 개월 할 거예요. 시험 어떻게 봤어요? 면접 봤어요? 온다. 대본 읽고 뉴스 리딩만 했어요? 아니면은 뭐 즉흥적인 질문도 받았어요? 뭐 그냥 대본 읽고 뉴스 리딩만 했어요? 아니면은 뭐 즉흥적인 질문도 받았어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런 거에 상처 받으면 저 일 못 해요. 한 길에서 걸려야 돼요. 저는 그 생각에. 참아. 아유, 제 눈물 참고 있는 거 보여. 아. 인생이 어떻게 희극만 있습니까? 비극도 아유. 있는 거죠. 아, 뭐 하필 계속 해야 돼? 나는 진짜 뭐 할 말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배성재니 김성준이 뭐 김대훈이 이 경쟁이 되겠어? 우와, 세다. 아이고야,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네. 우와, 실장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워. 실장님, 세다. 근데 저는 저때 저한테도 저런 적 있어요, 선배님들이. 주현 씨 머릿속에는 이재용 선배 뒷모습만 남을 거예요. 되게 상처거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노 코멘트. 나 너한테 해줄 말 없다. 되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제가 팀장 하기 전에는 내 방송 잘하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팀장 되고 나서 후배들이 생기고 이렇게 같이 중요한 거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잘해야 되는구나. 야, 이건 화평해야 할 수준이 아니잖아. 자기 일만 하면 돼? 기본적인...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울었어? 애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엄지인이 울어?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울었어? 애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엄지인이 울어? 네. 이재용 실장님한테 아까 혼나가지고 운 거 아니에요? 보내가지고? 그래서 억울해서. 사람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엄지인 후배가 왜 사람이 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해요? 엄지인 후배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인이가 아마도 팀장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책임감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이 힘듭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중간에 끼어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